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트 나로 스테이션 김재훈 선수의 진영 7시입니다. 김재훈 팀 내에서 유일하게 20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재훈이 7시, 오늘 1세트 아키론 황무지를 팀에게 선사한 김기현은 바로 1시입니다. 그렇습니다. 20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1킬만 가지고는 안 되죠. 최소 2킬 이상 예. 기록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재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제 전태형 선수가 최근에 어떤 기세가 아주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김재훈 선수와 같이 든든하게 언제나 자신의 역할을 해주던 선수는 1킬도 기록하지 못하고 나간다거나 혹은 1킬만 기록하고 나간다거나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팀의 그 실질적인 지금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오늘도 역시 그 용산에 많은 분들께서 데이트 함께하고 계신데 끝나고 나서 e스포츠 페스티벌 아이파크볼 광장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그 페스티벌에 좀 참가를 하고 싶었었는데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거기에 보면은 클랜 원들을 가장 많이 모아온 클랜에게 또 주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배틀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랜 원들이랑 와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클랜 원들이 부산에 살다 보니까 예, 그게 좀 무산이 됐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게스를 준비를 하면서 병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한씨.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뭐 땅거미질의 드랍 혹은 이제 화염차 드랍인데 네. 화염차 드랍 쪽으로 좀 더 예, 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이제 하지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김기현 선수가 한번 또 이런 플레이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화염차를 돌려가면서 상대방의 그 전진 우주 관문을 완전 무력화시킨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그 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리그 스타크래프트 최초의 승자는 도적 선수고 최초의 대란 승자는 바로 김기현 선수입니다. 이 김기현 선수인데 최초의 저그 승자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겠습니다. 팔로우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군수공장 본진 올라갑니다. 박태민 해설위원이 언급하신 그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김기현 선수가 밟아 나가고 있고요. 예, 일단은 성가스는 다른 음식에 예, 이게 성가스여서 이게 진짜 큽니다. 뭐냐면 이게 성가스를 한 테라는 방로가 달리는 타이밍에 해병이 한 기밖에 없어요. 네. 딱 해병이 한 기 타이밍. 물론 뭐 해병을 꾸준히 찍을 수도 있지만 화염차를 찍을 생각이 있었다면은 방로를 해병 한 기에서 바로 달아주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노려서 광전사가 만약에 시야에서 안 보였는데 갑자기 오게 돼서 테란이 완전 말리는데 방금 건설로 부정찰로 광전사가 나가는 것을 보니까 예 뭐 어쨌든 간에 화염차를 찍는 데 차질이 생겨도 상대방의 광전사에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김재원 선수는 인공제어설을 짓지 않고 광전사를 먼저 찍는 수를 뒀는데 그 전략이 약간은 실패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빌드 의도도 지금은 다 봤죠. 이제 광전사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모선핵 생산을 해가면서 앞마당에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소토스 입장에서는 테란이 확실하게 지금은 선가스를 했는지 앞마당 쪽에다가 사령부를 짓고 있는지 그거를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깊숙하게 들어가질 못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원가스인지 투가스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이 안 됐고. 자, 네. 네, 관중 여러분들 날카로운 그 사진 각도만큼이나 뭔가 좀 날카로운 눈빛이 좀 필요한 김재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위의 시선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네. 예. 이것이 일단은 예 초반에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할 때 10관문 10가스라는 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인공제어설을 올리는 빌드인데 이제 그런 빌드를 쓰면서 인공제어설을 살짝 늦게 찍고 광전사를 뭐 찍었다거나 아니면 인공제어설 찍고 광전사를 찍어도 타이밍이 빨라서 그런 거였으면은 이게 더 가난했을 텐데 일단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지금 대처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방향을 해병 쪽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네. 해병 5기 6기까지 태워놨고요. 그렇습니다. 뭐 재련소까지 올라갔으면 완벽 대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원관문에서 관문 하나를 더 올리면서 로봇공학시설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추적자의 위치라든가 나와있는 병력의 포지션으로 일단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병력 그러니까 지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염차도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병도 떨어지기 때문에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변수는 지뢰예요 역시. 자 다시 한번 언덕 위쪽으로 한 번에 도착을 했고요. 광자가 그리고 아직까지 지뢰를 매복했어. 때렸습니다. 네. 예, 이러면서 동시에 앞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격 때문에 광자가 주전을 안 쓰려고 네. 계속해서 이거 시간을 좀 이제 벌었던 거거든요. 예, 추적자 3기면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개 잡혔고요. 울진에 어쨌든 간에 썼어요. 예.
그래서 안마랑 쪽에 압박을 좀 더 할 수 있는 거죠. 의료선이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추적자랑 광전사는 검사를 해주면서 병력이 조금 많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부스터 타고 이제 도망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어서 화염차가 두기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갈 거면은 그때 의료선을 위쪽에다가 쓰면서 위쪽으로 보여주면서 화염차는 그냥 쑥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쪽 결국. 네, 너무 따라왔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마당 지역에 저 이제 파괴 가능한 뭐 냉각탑인가 뭐 이제 그게 있는데. 네. 예, 잔해죠. 이 잔해를 김지원 선수가 미리 깨놓는 바람에 화염차가 원래는 이제 11시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게 깨져 있으니까 길이 막혀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뭐 이제 이런 점들을 김지원 선수 좀 잘해줬고요. 네. 자, 김지원 선수가 일단 잔해를 진작 이 냉각탑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덕분에 뒤쪽으로 돌아 나오는 그런 김지원 선수의 병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일단 예. 죄송합니다. 모면했습니다. 이게 선수로. 최악인데요, 지금? 네, 아우, 네. 저도 위험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경연은 병렬하다 보니까 목이 좀 했습니다. 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견제 타이밍은 좀 끝났고, 김재원 선수도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잘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마랑 멀티는 조금 더 빠른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측선을 통해서 상대편 진영 김재원이 보고 있습니다. 분광기 생산되네요, 지금. 처음 분광기. 예, 뭐 어쨌든 간에 김지원 선수도 잘 막아냈지만 안마당 지역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김지원 선수 입장에서도 뭐 그리까지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차원 분광기로 좀 흔들면서 상대방이 한번 의료선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찌르러 올 때 본진을 노리고 네. 예, 그런 이제 전술을 좀 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전술의 중심이 바로 저 차원 분광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재련소보다 더 업그레이드, 사실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업그레이드에서 이득을 많이 챙기는 이런 종족인데 이 재련소보다 분광기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조금 활동적인 것 같으니까 그거를 완전히 카운터로 노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네. 부지런히 이 6시방에서 도망갔었던 되게 공격적으로 네, 해병 한기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었죠. 발견돼서 만약에 분광기를 네. 빨리 커트한다. 이거 시야가 애매한데요. 예, 그래도 이 해병 자체를 뺄 일이 없어요. 뺄 일이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저 지역에 몰래 수정탑을 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그래서 패트롤을 시켜놓은 거라서 예 이거는 이제 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몰라요. 네. 갑자기 뺄지도 몰라요. 예. 뺐어요. 뺐어요? 예, 뺐는데 여기 동선에 한번 돌아옵니다. 동선! 동선에 딱! 내려오는데요! 만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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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하나요? 이거 홍해가 갈라지듯이! 못 봤어요! 그러면서 본진들한테 바로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자, 김기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네. 일면차까지 찍어서 이거는 막아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막혔고 그 다음에 차원 분광기가 문제죠. 자, 내리고 광전사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전사 내려왔고요. 예, 업그레이드보다 지금은 분광기에 조금 더 이제 자원을 투자를 한 프로토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제거 안 하면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자원이 만약에 이렇게 가난했다면 모르겠는데 가스 보유량이 많은 김지원 선수는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눌러주고 있고 여기에서 제휴확장 기지까지 같이 피해를 주면서 예, 템테크로 넘어가게 되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김기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병력들 광물 채취하는 일꾼들은 뺐습니다만 일단 두 개 맞으면서 재련소 깨는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업그레이드 일꾼이 붙으면 일꾼 때려주고 앞마당 쪽에도 견제하고 김기현도 복수 제대로 하는데요! 자, 김규 그대로 돌려서 뺍니다. 네, 우려상 하나 잡힌 건 아쉬워도 안마랑에서 이득 보잖아요, 지금. 예, 많이 이득 봤어요. 이게 차원 분광기에서 병력을 소환하다 보니까 야, 본진 지역에 소환할 수 있을 만한 그 관문 쿨이 없었거든요. 네. 그 틈을 잘 노렸긴 했는데 사실 네. 이 피해 자체도 김재원 선수가 조금만 침착했으면은 병력 갈라놓고서는 막아낼 수 있는 병력이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일꾼차가 두 배가 나게 되면서 결국 김재원 선수 진영 위로 올라갑니다. 예, 한번 견제 심하게 했고 자신은 멀티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번 지켜야 돼요. 예, 멀티 지역 쪽은 어차피 지금은 두 번째 확장 지역 쪽에 일꾼 미리 빼놓고 그렇죠. 안마당 네. 쪽에서 상대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일꾼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미래는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올인성 플레이가 한번 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그냥 버릴 생각하고 일꾼 빨리 빼고 그냥 지켜야 돼요. 자, 한번 흔들어 놓고 다시 한번 본진 지역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벙커 많이 짓고 다음에 오는 것은 바로 이 김재원의 본진 병력인데 대비하고 있네요. 여기 완전히 일꾼들도 대동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뺄 수 없습니다. 김재원 뺄 수 없어요.
데뷔가 일단은 좋은데,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고. 네. 아, 근데 지금 입구 지역에서 오히려 자신의 백을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북쪽에서, 예. 북쪽에서 직접만. 또, 아, 직접만. 아, 직접만의 몸이 너무 커요. 하프기도 맞췄고요. 이제 김기현 이케. 아, 김기현 선수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방의 문방기 플레이에 대한 대처도 잘 해가면서 1구 딱 둘 죽고 상대방 1구는 30기 이상 잡았습니다. 네. 야, 이건 뭐 김기현 선수 오늘 날이 서 있는 플레이가 되는데요. 연패에 있었을 때도 상대전 선수들의 그런 밸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김기현이 1세트에 이어서 두 번째 세트까지 연달아 잡아냈습니다. 예, 이렇게 위너스리그에서 연달아 잡아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만났던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됐었던 것이지, 이제서야 김기현의 갈고 닦았던 실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과 박대호, 이 두 명의 선수가 묘하게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삼성을 연락하니 위로 수직 상승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가장 문제가 또 테란9이다. 언제나 이제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테란들이 실타래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술술 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전대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하재상 선수도 지금은 순서일 수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은 뭐 빨리 김기현 선수를, 그렇죠, 테란전으로 눌러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분위기가 올라오기 전에 선별했습니다. 전태양 선수. 지난번 경기에 좋은 모습을 또 전태양이 등장합니다. 예, 확실히 테란대 테란전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지난 경기에서 뭐 저그와 프로토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그토스를 좀 노리고 나오고 싶었을 텐데, 앞에서 김전 선수가 테란을 잡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태양 카드를 좀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훈에 이어서 전태양이 등장을 했습니다. 페이크입니다. 물론 뒤에 또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만 전태양이 여기서 많은 다수의 킬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전태양과 김기현의 경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